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좋아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정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 사는 대학생 김민성입니다. 동아리 회식이 끝나고 새벽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외박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 외박이라니요. 도대체 외박의 기준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외박의 기준 애매합니다.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우리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냐? 바로 아버지가 침대에 눕기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 그때부터 외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지런하시다? 그럼 일찍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단, 어머니는 제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올 때까지 잠복 근무예요. 저도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서 불이 깜깜하길래 다 주무시는구나 하고 불을 켰더니 엄마가 소파에 이러고 앉아계세요. 어머니는 제외입니다. 아버지만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밤에 정규방송 애국가가 끝나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 끝나기 전에 들어와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애국가를 상상해보세요. 애국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괜찮아요. 학이 다른 책을 학 괜찮아요. 학 괜찮아요. 근데 히딩크가 어퍼컷하는 장면 요거 요때부터 위험합니다. 어퍼컷 맞을 준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림픽 IOC 위원이 바로 갑자기 이거 나올 때, 요거 나올 때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아가 눈물을 흘릴 때, 요거 거의 끝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눈물을 흘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학생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 여름, 런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국과 한국은 시차가 정반대입니다. 정규방송이 새벽까지 이어져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맥주 마시면서 올림픽 볼 수 있습니다. 응원하세요. 다음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냐? 바로 아침에 우유가 배달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요거는 누군가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시작했죠. 그거는 넘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는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냐? 바로 케이블 방송에서 야한 영화 하기 전까지 와야 됩니다. 요 시간까지 같이 와시죠. 남자분들 잘하실 거예요. 자, 요 시간까지 왜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입니다. 요걸 같이 봐줘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애정남 게시판에 올라온 사람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바로 속성 애정남 시간입니다. 자, 속성 애정남 시간입니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염, 기르는 것과 안 깎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기르는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주위 반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수염을 안 깎고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소지섭 따라해. 아, 멋있는 줄 아냐. 아유, 요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여자한테 차였냐? 안 깎은 겁니다. 자, 다음은 그냥 말하는 것과 뒷담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정해드립니다. 자,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야, 아, 종영 이게, 아, 여자 엄청 밝혀. 요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 종영이 여자 엄청 밝혀.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한다. 진짜 합니다.